안녕하세요. 리뷰블 TV 비디오 찍는 비자입니다. 소렌토 지금 하나 찍고 리뷰 하나 지금 하나 찍고 지금 들어가는 길에 지금 리뷰 하나 해보려고. 그렇게 길도 막히잖아. 막히니까 그냥 가면 뭐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길이 막히네. 아까는 좀 덜 막히더니 서울 시내 많이 그거 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저 뭐야 BMW 리뷰했었잖아. 불나는 거 그거. 갈수록 아주 그냥 전입 가격이라고. BMW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BMW는 아니라 아주 전반적으로 뭔가 냄새가 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냄새가 나도 많이 나. 지금 수입차 깔라고 아주 적당히 진짜. 아 진짜 속보인다. 속보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아이가. 너무 먹었다 아이가. 야 이 정도 먹였으면 수입차 애들한테 좀 야 물론 뭐 불나는 것도 불나는 거지만 아 진짜 씨 아주 뭐 그냥 수입차 아주 그냥 작정하고 아주 덤벼드는구만. 수입차 아주 작살 내려고 지금. 람보르기니 뭐 랜드로바 뭐 지금 벤츠는 시동 꺼지고 랜드로바는 연예인 갑질. 람보르기니 슈퍼카도 불납다 뭐 하여튼간 아 진짜 지금 얼마 전에 개별 소비세 인하했잖아. 요것들이 꽁꽁이 속에 있는 거야. 국산차도 조질나게 지금 완전 공두박질 쳤잖아.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 좀 보고 가겠다 이거 아니겠어? 수입차가 하도 잘 팔리고 고공행진하니까 제일 잘 팔리는 차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때려잡으려고. 물론 뭐 BMW가 불나가지고 그간 것도 있겠지. 근데 이 세상에 뭐 불 안 나는 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고. 그 개별 소비세 이제 인하하니까 차 팔아먹어야 되니까 국산차. 그런다고 시야 국산차 사냐?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시야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지. 그리고 원천적으로 차가 후지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국산차도. 내가 수입차를 빨아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차이는 있잖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꿈꾸이 뭔가 작업하고 있는 거야. 뭔가 작업하고 있는 거야. 언론들하고 저기 뭐야 국산차 메이커들 광고비 더 줄 테니까 저 수입차 좀 손 좀 봐달라고 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뭐 다른 거 아니겠어? 뭐 딴 거 더 있겠냐고. 520D 뭐 차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물론 뭐 불안한 건 불안한 거지만 얼마 전에 문자 왔어. 문자 바꿔주겠다고. 당연히 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지. 아, 그, 지금 전화 받겠냐고, 걔네들. 맨날 지금 전화통에 불나는데, 걔네들. 차에서도 불나고, 걔네 고객센터도 지금 불나고 있다고. 어쩌다가 연결되면 그거지만, 우편물도 다 보내고 다 했더만, 저한테도 왔더라고, 집으로. 그 문자까지 또 왔더만, 새 차로 바꿔주겠다고, 신차. 그거 하면은, 아유, 그 정도 하고 그거 했으면 됐지. 뭐, 차주들은 뭐, 어차피 샀는데, 뭐, 그까짓 거 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불 나면 나는가 보다 하면 되지. 뭐, 그게 씨야. 지금 보니까 예약을 뭐 한 25일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더라고. 뭐, 24시간 풀로 간다고 한다 그러는데, 그 말한 차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게 뭐 한순간에 그렇게 빨리빨리 되겠냐고, 그게. 안전진단식으로 그냥 뭐 통과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봐. 하여튼가 호되게 혼나야 돼 BMW. 요번에 호되게 혼나고 다음을 그 해야지.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지랄하고. 지금 뭐 국산 메이커는 뭐 지금 미국에서 뭐 안 시끄러운 줄 알아요? 얼마 전에 그 조금 로비를 잘 하셨는지 또 막긴 막았더만 또. 그 교통국에서 미국 교통 그 하는 그쪽에서 위원회인지 뭐 그런 거는 하나도 모르고. 개별 소비세, 내가 보기엔 개별 소비세 인하하고 있으니까 국산차 많이 사라 이거야. 그래 많이 사 여러분들 많이 사. 저는 뭐 어글로를 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BMW를 뭐 빨아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한심하니까 그러는 거야. 한심하니까 전부 다 하는 짓거리들 보면. 저는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도. 뭘 전화를 해, 내 차 씨발 지금 뭐 괜찮은데, 타고 다니는데. 뭘 굳이 전화를 해, 그냥.
될 때쯤 되면 되는 거지. 그냥 곤치면 되는 거지 뭐. 어? 부품 교체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씨, 뭐 호텔 값들은 그냥 어? 뭐 주차장에 오지 말라고? 뭐 자동차를 뭐 돌아다니지 않게 하다 이래 이씨. 물론 뭐 지하주차장 같은데 세워놨다 불나면은 좀 뭐 어, 위험할 수도 있겠지. 거기 갖다 세우지도 않아 지하주차장에. 어? 불가피하지 않으면은 뭐 BMW 옆에다가는 차를 세우지 않겠어요 이 지랄아 완전히. 아이고 병신들 지랄을 옛명 옆차기하고 자빠져 있네 진짜. 갈수록 아유. 야 그러면은 칼은 왜 쓰냐? 어? 요리해 먹을 때 그 어? 부엌칼이고 이런 칼은 왜 쓰고 있어? 어? 칼은 도구 아니야? 자동차도 도구야. 수단이자 도구라고. 어? 이런 씨. 어? 칼 위험하다고 안 써? 어? 이게 엠병할 것들 아주 그냥. 얘기하잖아 정도권 타라고 정도권 인간들아. 아유 진짜 씨. 거지 새끼들은 어디를 못 가. 그러니까 개돼지 소리를 듣는다고. 어? 국민들 보러 개돼지라고 공무원들이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딴 걸 개돼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 어? 선동질하고 언론들에서 그렇게 미디어에서 그러질 않으니까 그냥 어? 그게 전부 있냐 그냥 생각하는 거지. 야 난 내 차 내가 불나도 난 다시 탈 거다 BMW. 아니 뭐 현대차는 뭐 저 뭐 불 안 난다고 뭐 안 타고 다니고 뭐 불 나면 뭐 안 타고 다닐 거야? 더 타고 다닐 거면서? 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어떤 차든 뭐 불은 다 나는 거야 뭐.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냥 씨발 호들갑들은 그냥 씨발 보면은 아주 그냥 미래에서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못 잡아. 일일일불이야 일일일불.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기사 내는 것도 아주 어? 작정하고 덤비지 않는 이상 어, 아주 람보르기니 뭐 어째고 저째고 뭐 랜드로버가 뭐 연예인이 갑질을 한다는 둥 씨. 여러분들 막 이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수입차 철수한다 그래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들. 수입차 철수한다고 해봐. 아이 물론 뭐 철수하면 뭐 우리 어? 어? 독점기업들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어? 국산 메이커. 어? 어? 그러면 더 능탱이 맞는 거야 여러분들. 어? 그지 않아도 지금 얄미운 짓거리 하고 그러는데. 어?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하 있는데 대다수의 우리나라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국민들이. 에라이 씨발 못해먹겠다 씨발 이놈의 나라에서. 어? 수입차 못 팔아먹겠네 이거. 시장도 존만한 나라에서 진짜 말이 많네. 어? 아 이런 데서 씨발 장사 못해먹겠다 진짜. 어? 그래봐 그럼 다 철수하는 거야 그냥. 어? 안 팔아먹고. 참 여러분들 상품이라는 건 다양하게 대안이 있어야 돼.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건 다음 문제라고. 어, 물론 뭐 이게 불나고 이런 게 뭐 어? 생명하고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지 시기요. 어?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걸 혼내면 되는 거야. 혼내고 어? 어떤 메이커든 간에 혼내면 되는데 적당히 형평성을 가지고 말이야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들. 에이, 뭐 좋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래. 제가 느끼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제 꼴 때리잖아 그거 하는 것도 보면은. 어? 수입차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 거지 지금. 어. 기사 검색해봐 지금. 어? 국산차 지금 어? 판매율 한번 보시라니까. 완전히 경제는 바닥이지. 어? 요즘 젊은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차 안 사거든. 렌트카 타고 말이야 알뜰카 타고 저기 쉐어링하고 이 지랄 한다고 돈 없으니까. 어? 젊은 애들은 차 신차 안 산다고. 없는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 그럼 대부분 30, 40대 애들이 이제 산단 말이지. 30, 40대 애들이 어? 좀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화된 게 있는 애들이. 아 걔네들이 국산차 사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 인생 어차피 한 번인데 뭐 어?
나는 뭐 수입차 절대 안 탈 거야.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저기 뭐야 관광버스 타고 가는 거야. 관광버스 리무진도 한번 못 타보고 빤스도 한번 못 타보고 BM도 못 타보고 아우디도 못 타보고 벤틀리 뭐 좋은 차 한번 못 타보고 가는 거지 뭐. 관광버스 타고 가네.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 살아가는 거 물론 똑같지만 한번 정도 경험을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 그런 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마인드 좋은 친구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산다고. 돈 3천만원 4천만원 아주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모아가지고 한번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다고. 물론 뭐 과도한 대출을 해서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럴 거면 한번 젊었을 때도 한번 타보는 거지.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냥 국산차 팔아먹으려고 별질을 다 하는 거지 지금 아주 그냥. 그럼 나중에 죽어가지고 저 흠상조 저 그런 데서 리무진도 한번 못 타보고 관광버스에 실려가지고 가는 거야. 뭐 인생 뭐 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 똑같아 차도 니네들. 뒷다리니 옷다리니 뭐 개척 같은 소리들 열폭하고 앉아있으면 있어. 그 시간에 가서 돈 벌으라고 내가 얘기하지마. 내 리뷰도 보지 말으라고. 이런 거 보고 열받아 하질 필요도 없어. 에? 뭐 열받아 하고 있어 그냥. 불이 나면 불 나는가 보다. 마음 아프겠네. 그냥 그래주면 되는 거지 뭐야 씨. 이런 차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둥 뭐 어째구저째구 그냥 씨. 없는 새끼들이 그냥 집 없는 놈들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집 없는 놈들이 집값 떨어져야 된다고. 집값 떨어지나 보자 하니까 한번. 집값 떨어지나 보자고 한번. 어쩌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잠깐 떨어졌다고 방송 나오면 좋아가지고 그냥 씨야. 진짜 떨어진 것도 아닌데 집값이. 이런 병신들 지랄 옌병 엽차게 하고 있는 거지. 좋은 것도 경험을 해봐야지 더 좋은 자기의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지. 맨날 저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거 한번 해봐. 그런 식으로 해봐. 그냥 사지도 못할 차 가지고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씨발 떠들어대고 씨. 우리 구독자분들 뭐 몇 명 안 되지만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봐. 마인드를 좀 씨발 폭넓게 생각을 하란 말이야. 돈치면 그뿐인 거야. 그것도 아무 일도 아니라다. 아무 일도 아니다. BMW 불난다 그러니까 나봐 지금 여러분들. BMW 불난다 그러니까 내 맥스크루즈 타고 다니잖아 그냥. 국산차 타고 다녀주잖아. 니들이 불안하다며 지금. 불안하다며 지금. 주차장에다 BMW 세워놓고 차 돌아다니니까 아주 불안하다며. 옆에 BMW가 오면 지차도 불난다고. 그런 똥차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거 불난 불 안 나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여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니네들. BMW 차들이 차주들이 뭐 이거 차 안 된 줄 알아? 수입차 타고 다니는 다 차 두 세대야 두 세대. 알아? 뭘 알긴 알고 씨. 니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렇게 봐. 씨. 불안하니까 내가 국산차 타주잖아. 그래 좋은 그 니들이 좋아하는 국산차. 별로 좋은지는 모르겠다만. 과유불급이라 그랬어 옛날부터 뭐든지. 그러니까 막 언론이고 막 그 미디어에서 더 지랄하니까 더 이상한 거야. 더 수상하지 않아? 더 수상하지 않아?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라니까. 수상하다니까 한번 하는 짓거리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아 이것들이 개별 소비세가 인해됐구나. 개별 소비세가 인하됐으니까 요것들이 지금 그지 않아도 차 안 팔리는데 수입차 더 팔리면 안 되니까 이런 씨. 그래 한번 보자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보자고. BMW가 과연 잘 안 팔리나 한번 보자고. 아 문자 다 보내주던데 뭐 착착착착 우편으로도 아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거 합니다 안내문 딱딱 발송해주고. 반성 안 하고 씨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것보단 낫다 내가 뭐 나 몰라라 씨. 물론 얘네들도 다 내가 얘기했잖아 눈치 존나게 때리다가 말이야 몇 년간 버티다가 했지만 리콜 해주잖아. 어떻게 되더라 리콜 얘네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얘네 지금 내가 뭐 이 회사 걱정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오해 없으세요. 저는 뭐 수입차가 좋다, 뭐 국산차가 나쁘고, 뭐 국산차만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나는. 난 다 좋아. 뭐 자동차라는 거는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 수입차 뭐 비싼 차만 타고 다니라 그러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놈들처럼 리뷰에 나와가지고 선동질 안 한다고 나는 그런 거. 내가 100만원짜리 차를 타잖아. 뭐 어떤 물건이든 마찬가지지만, 어? 1억짜리, 2억짜리 차를 사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2억짜리로 다가오게 돼 있다고. 어? 100만원짜리 사면 그냥, 에휴, 씨, 그냥 하다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동차라는 건 그냥 자기 합리적 마지노선을 딱 정해야 된다고. 그 이상을, 어? 너무 막 좋은 차 가면, 아, 그거 돈 아깝잖아, 그거. 막 1억씩 넘는 차 사봐. 바로 사는 날 동시에 시동 키는 동시에 그냥 번호판 달고 다는 동시에 그냥 2, 3천만 원 그냥 까지는 거야, 아마. 어? 왜 그 미친 짓을 하냐고 내가 얘기하지만. 수입차 그 또라이 짓을 왜 해. 법인차 아닌 이상. 어? 그것도 개인이 그런 거 사는 사람들은 멍청한 거라니까, 그거. 어? 아무리 타보고 싶으면. 내가 그러잖아. 타보고 싶으면. 렌트, 리스 그냥 하루 빌려주는 애들 있어요. SNS 들어가라니까. 가서 그냥 슈퍼카 한번 타보겠다고 그러면 가서 100 얼마씩 주고 그냥 타봐. 타보면 환상 깨진다니까. 어? 자, 환상 그냥 다 깨져. 물론 뭐 집에 뭐 돈 많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하루에 뭐 몇천만 원씩 막 어? 어? 한 달에 막 몇천만 원 쓰는 거 그냥 뭐 끄떡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 뭐 돈 아까워거나 아깝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아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아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어? 코가 한번 깨져봐야지 그 다음부터 코가 얼마나 소중하고 말이야. 아 뭔가 이게 그 기준이 딱 생긴다고 사람이라는 게. 기준을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의 그걸 해야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백날 얘기해줘봐야 뭐 모른다고. 그나마 뭐 좀 책이라도 간접 경험이라고 하고 어? 이런 리뷰라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차 리뷰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차 구매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또 리뷰해주잖아 또. 아이, 여러분들 그냥 너무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야.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그거 하지 말아. 그런데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 내 차만 잘 사면 되는 거야. 뽑기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럼 만족도 높아. 응? 불이 나든지 뭐 시동이 꺼지든지 어딜 가든지 뭐 그냥 뭐 자동차는 물건인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뭐 말이 많았네. 네. 뭐 잠깐 리뷰하려고 그랬더니. 아무튼 뭐 잘 그거 하시고. 네. 요즘 휴가철이네. 휴가철이니까 또 안전운전 하시고. 요럴 때 사고 많이 난다고. 졸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한 잔 꺾고 막 이른다고 사람들. 막 술 한 잔 마시고 피곤도 안 풀렸는데 노느라고. 그러니까 안전운전 잘 하시면서 휴가 또 저야 뭐 이제 뭐 직항수 해야지. 직항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하루 또 안전운전 하시고 휴가 잘 갔다 오시고 BMW 뭐 불나더라도 불나는가 보다 그냥. 그래 안 됐네 그냥 한번 생각해 주시고. BMW 얘기하니까 또 옆에 BMW 와서 서 있네. 난 옆에 그냥 같이 서 있을래. 뭐 그냥 BMW 옆에 있어도 뭐 서 있으면 되지 뭐. 어? 뭐 어때. 불 나면 나는가 보다 뭐 그러는 거지 뭐. 씨. 핸들 돌려서 그냥 저쪽으로 가면 되잖아 불 나면. 뭐 그걸 가지고 씨.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 뭐 계속 얘기해봐야 뭐 또 휴가 잘 다녀오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